근데 이분들은 웃기는 게 아홉 수에 삼재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최악 아니야?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안녕하세요. 대구 점집, 대구 유명한 점집. 다소곳하게 얘기해야지. 아, 진짜 성질하고 안 맞으려고 그러네. 이번 시간에는 네? 네. 어김없이 또 2022년에도 삼재띠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삼재띠분 호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삼재띠. 아, 삼재는 소띠, 네. 닭띠, 네. 뱀띠. 그렇죠. 올해 삼재죠. 네. 올해 마지막 삼재예요. 나갈 삼재. 속이 우려나실 겁니다. 아마 올 1년만 코로나하고 같이 그냥 싹 그냥 씻겨버리세요. 올해 마지막 삼재띠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를 이 삼재띠분들이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은 좀 안 좋게 또 마무리가 될지 총 정리를 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자, 좋은 띠 삼재는 그 아중에도 49살 소띠. 근데 이분들은 웃기는 게 네. 제가 지금도 이제 이 상담을 보잖아요. 네. 아홉 수에 삼재가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최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제가 앞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분들 문서적으로 잘만 하면 괜찮아요. 움직임이 더블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정사생 뱀띠. 네. 작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복삼재에 해당해요. 그래도 초반보다 이제 상반기보다 후반기 쪽으로 가면 내가 뭔가가 움직임들 결혼 못 하신 분들 있죠. 갑자기 또 들어오래. 나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다 영빨이 좋으세요. 결혼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45살 되신 분들. 늦었지만은 결혼운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게 딱 들어와요. 그리고 53살 닭띠. 이분들은 좋은 삼재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나쁜 띠, 네. 정축생, 삼재죠. 삼재, 25살. 근데 여기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제가 지금 이제 좀 갈라지는데, 네. 남자아이는 군대를 간다든지 학업적으로, 물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들이 좀 더 안 좋게 느껴져요, 저는. 남자보다 여자가? 네. 네. 학교도 그렇고, 네. 직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37살, 네. 소띠. 37살 소띠도 안 좋은데 또 좋은 쪽도 있어요. 앞전 시간에 제가 했어요. 뭐 문서나 이런 좋은 그거는 유튜브를 다 보셔야 돼요. 구독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 기축생 73세 이분들은 건강 잘못하면 간다 소리도 나와요. 나갈 삼재 나간다 하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오해는 마르시고요. 그 다음에 29살 닭띠. 아홉 수의 삼재 치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57년생 정유생 닭띠분들 있죠. 안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삼재라고 다 안 좋은 거는 아니니까. 뭐 삼재라고 매달 안 좋나요? 안 좋으신 분들은? 좋은 달 있어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 대신에 조금 자제. 빨리 가려고 하지 마요. 네. 자, 올해 삼재 들어오신 분들 신축년 마지막 삼재, 나갈 삼재. 네. 자, 치고 나간다 그러죠. 네. 돈도 치는 거, 네. 나가는 거, 네. 인간도 나가는 거. 그래서 이별수 조심. 네. 그 다음에 건강, 사고, 네. 모든 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그냥 삼재 드신 분들은 매사에 조금 신중하게 성급하게 가시지 말고요. 그리고 삼재 때만큼은 조금 신중하게 조금 남의 말에 살짝쿵 귀를 기울이시고 해결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틀어가신다면 좋은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내년에는 또 삼재 풀로 나가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22년에 대박 띄우시면 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